가속이 조금 면적? 불량하고 클러치 슬립이 의심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점검차 뜯어봤습니다. 근데 가속 불량 같은 경우에는 각 기어 단별로 RPM이 레버리밋까지 올라가지 않는 증상이 있었어요. 근데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왜 그랬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. 엔진의 압축 압력이 지금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아니 이게 스프링 장력이 약하진 않은데 이 영어 가스에 나오는 게 왜 그렇죠? 원래 슬리버 타입이 가스가 살다죠. 원래 그렇다 원래. 쪼매세요. 쪼매식. 뭐 알차디고 나발이고 그런 하던데 쪼매식은 세는데 세거는 안 세지. 근데 좀 타다 보면 진동 때문에 헐그러져서 세는데 그게 세는 이유는 벨브래핑 그러네. 내 이거 밸브 랩핑 적이 없어갖고 대충 4% 못 됐거든. 근데 다행히 압은 안 세더라고. 이걸 샀어요. 어? 이걸 샀어요. 근데 CT 작업할 때는 밸브 랩핑 툴 없이 대충 했다. 자 크랭킹 작업 해봐라. 그냥 대충 그래 누르면 그 되는 거래요. 크랭킹 해보라. 됐다. 이씨 초점이 등신같이 나오네. 이거 일 똑바로 안 하네. 이거 카메라가 일을 똑바로 안 하네. 압축이 낮다. 9,10 나와야 되는 거잖아. 9에서 10일 사이잖아. CT보다 더 낮게 나오는데? 그러니까. 그럼 이거 출력 부족이다 이거. 링고. 링고하고 실린더 쪽 봐야 되겠는데? 잠깐만 있어봐라. 지금 대략 보자. 6에서 한 칸 위로 올라와 있잖아 지금. 그죠? 그렇죠. CT 한번 비줄까? 아 내 영상이 오일이냐 이거? 그런 거 같은데? 링고가 다 된 거 같죠? 요쪽 실린더 내벽이 봐라. 내벽이 지금 세로 줄 실린더 내벽에 세로 줄이 좀 있는 것 같은데. 이거 해보고 압축 한번 찍어보고. Just do it. 종이 필치 놓고 그 오일 묻은 채로 찍어라 위에. 그래 여기 있네. 스프링 이거 강화 스프링인가? 지 거보다 두꺼운데 스프링이? 그런 거 같은데요. 일면이야. 어? 일면이야. 아니 그냥 오 켰다. 얼매충 저리 가라. 그렇다. 열 많이 묻네. 열 많이 묻네. 그 시끄물이 하여 지금 열 많이 묻네. 어? 금방 켰다 카메라. 씨 다 뜯어놓고 씨 금방 켰다. 야 이거 슬립 날만 하게 지금 돼 있다. 근데 이게 좀 못 믿어본데. 근데 확실히 지금 열 지금 존나 묻다. 시프레이 지금 갔네. 자 고품 온 일로 다시 갔어요. 다 같이 손잡고 갔다. 이것만 닦으면 되겠네. 4%는 있어요. 그거 되게 얇아져. 원래 4% 작업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 전공전이 그건 그렇게 밀어. 면도 칼처럼 이렇게 각 잡아가지고 슬금슬금 밀어내면 이거를 약간 젤이 나야 되겠는데. 어때요? 아 오히려 젤이에요. 나는 근데 안 젤이거든. 아 젤이에요. 그러니까 안 젤이 놓고 그냥 대충 뿌려서 붓는다고 나는. 내가 참 혼다 싫다. 역시 오토바이 정비성은 스즈키가 최고야. 이씨 이거 1에 맞추게 그냥 스즈키 유리가 착착
착 꼽아가지고 넣으면 안에 왕관은 괜찮아요. 왕관은 여기 넣는데 이거는 소모품이 되는데 이게 알아 알아. 이거랑 그 다음에 얘는 소모품인데 뭐 일단은 패스하자. 뭐 일단 패스하고 뭐 다 시키긴 하는데. 시켜놨다고? 응. 아니 씨 그러면은 지금 까가지고 꼽으면 다시 또 뜯어야 되잖아. 또 가지고 꼬잖아. 인정? 그럼 뭐고? 내일 열심히 하겠어. 내가 킹핀 뺄 수 있어요. 못 빼잖아. 그 연장 있잖아. 네 밑에 내려놓는 연장. 오래 참아라. 돈 빼고 다 했다. 아씨 또 들겠노 거지 같은 거. 아씨. 자, 해볼까? 귀찮아서 대충 하지 말고 네 거다. 뭐, 나는 상관없는데 네 거다 문제는. 네 오토바이라서 네 하기에 달렸다. 네가 대충 하고자 하면은 뭐 대충 해도 상관은 없어. 그렇다. 악목디 잉글랜드에서 왜? 아 잉글랜드 요 8mm가 7.5에서 8N이거든 10mm, 대가리 10mm짜리는 조금 더 올라가. 매뉴얼 있냐? 지금 그래 그러면 내 매뉴얼대로 한다. 문제는 여도 닦아야 돼. 힘을 안 듣는다. 우리나라에서는 별 말이 없는데 그 해외에서 보니까 MSX 클러치 슬립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해외는 클러치 강화 스프링 키트나 뭐 강화 압력 플레이트 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클러치 부분에 보면 원가 절감 때문에 볼트가 원래 6개 들어가야 되는데 스즈키라면 원래 6개가 들어갔었을 거예요. 근데 뭐 배기량도 낮고 혼다 특성상 생략을 잘 하니까 원가 절감을 잘 하니까 6개의 볼트 자리를 볼트 3개만 체결을 하고 거기에 탭도 3개만 내놔가지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클러치 슬립이 발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외에는 그런 부분을 클러치 슬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키트들 방법들이 많이 존재합니다.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그 MSX의 클러치 슬립에 대해서 따로 문제를 삼거나 이슈화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. 이거 자체적인 그러니까 하자 있는 거 맞는 것 같거든요. 뭐 그냥 넋두리입니다. 결국 그래서 일단은 정말 진짜 억울하게 힘도 안 줬는데 심지어 볼트가 끝까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. 그리고 한쪽만 힘 받아가지고 부러질까 싶어가지고 골고루 돌려가면서 넣었는데 제가 혼다가 정말 싫습니다. 다행히 부속값은 싸다고 하는데 부속이 이번 주 중에 도착할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급한대로 대충 마무리만 지어놓고 뚜껑만 덮어두고 왔는데 마저 부속 교체를 하고 조립을 완료는 다음번 영상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뭐 그리고 같이 하면서 아마 실린더 헤드를 열어가지고 뭐 실린더 헤드 기밀성 확인이나 아니면은 뭐 피스톤 링 교체 뭐 이 정도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다음번 영상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굿바이 유튜브.